안녕하세요. 나눔 그림책을 만들게 된 그림책 작가 최숙희입니다. 제가 한 20년 동안 그림책 작업을 해왔습니다. 처음에는 나의 자존감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과의 소통, 이웃과의 어떤 공감까지 작업을 발전해 왔는데요. 그 공감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눔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러던 차에 군 네이버서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과 교육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통해 군 네이버서와 함께 어린이에게 나눔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함께 하고 싶어서 이 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책의 주인공인 두루를 보면 처음에는 내가 가진 게 좀 넉넉해서 나누기도 하고 내가 아끼던 것을 더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나누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누기도 하죠. 그것이 점점 더 확대되어서 어려운 이웃을 보고 아파하는 마음을 나누면서 행복은 더욱더 커지게 되죠. 이렇듯 나눔이라는 것이 커다란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작은 용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작은 용기가 나뉘어져서 작은 기쁨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커다란 행복의 기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 책을 처음 기획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. 그것은 작은 용기라는 건데 나눔은 작은 용기를 가지고 그 마음을 실천을 하고 그 작은 용기가 작은 기쁨을 만들고 행복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나눔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군 네이버스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 여러분들도 좋은 나눔을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